내가 뽑은 국회의원이 민심을 잘 대변하고 있는지 확인해보는 국회의 시간. 오늘은 경기 광주시 을 임종성 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원내 부대표 맡고 계십니다. 코로나19 사태 관련해서 당 회의에서 이런 발언을 하신 적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슬기롭게 극복한다면 이는 전적으로 우리 국민의 힘이었음을 더불어민주당은 잊지 않겠습니다. 우선은 이겨내고 종식되는 게 중요한데 정부와 여당의 대응 무엇이 더 필요할까요? 코로나19 사태는 지금 완전 이 국내에서 이 확진자들이 이 한 종교 집단의 아집과 이 편향된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많은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요? 31번 확진자가 나오면서 이게 모든 것을 감추고 있다 보니까 이게 완전 이 너무 걷잡을 수 없이 번진 거죠. 지금 많은 검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확진자가 많게도 보이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국민이 하나가 돼서 이것을 막아냄으로써 아마 이 위기를 극복으로 이 새로운 이 시대 전기를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죠. 의원님이 최근 개인 SNS에 경기도민의 열망을 담아서 대법원이 현명한 판단을 하길 바란다 이렇게 적었는데 뉴스마다 다양한 댓글이 달렸습니다. 지지 여부를 떠나서 솔직히 이야기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이재명 지사 정말 일 잘하지 않나요? 특히 저는 이재명 지사의 매력이 추진력과 결단력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코로나19 사태에 있어서도 이 가천에 있는 센터를 조사했을 때 전수조사하고 압수수색으로 해가지고 이 교인 명단을 제일 먼저 확보를 했죠. 이만희 총회장이 기자회견했을 때 검체 조사를 해서 이 확진 판정이 양성인지 음성인지 판가름을 공식적으로 하겠다. 이러한 것들은 이 어떻게 보면 국민들한테 이 상당히 이 사이다 같은 발언이고 이 결단력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먼저 법 앞에서는 만인이 평등해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가자. 그런 생각 때문에 완전 그러한 뚝심 있게 일한다. 이런 댓글을 걸은 거죠. 자, 지역 현안도 짚어볼게요. 역시 지역 민심도 잘 대변하고 계신지 시청자분들이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경기도 광주시가 지난 9년 동안에 이 인구가 도시계획에 의해서 10만이 늘지 않고 이 난개발로 인해서 10만이 늘었습니다. 9년 동안에. 결국은 이 난개발로 하다 보니까 교통 인프라가 전혀 구축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서광주 이 철도가 얼마 전에 예타 통과됐지 않습니까요? 이러한 것들은 광주 시민의 염원들이 많이 이 담겨 있다고 생각되고 저 역시 먼저 국토교통위원으로서 이 국토부 장관이라든지 철도국장 또 이제 기재부 차관 등을 만나가지고 충분히 얘기하고 검토해가지고 이 그렇게 해서 지난해 이 예타 통과될 걸 준비해가지고 8억 예산을 세웠었고요. 또한 올해 예산에 이 지난해 이제 예결위위원하면서 올해 예산에 이 실시 설계할 수 있도록 80억을 이 사전에 세워놨기 때문에 아마 수서광주 이 노선이 빨리 추진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딱 일주일 전인데 저희가 경기 광주시 갑 인터뷰도 했어요. 아, 예. 일찍부터 문화가 발달된 곳인데 교통 여건 면에서 좀 열악하다 이렇게 들었어요. 그러면 경기 광주시 을은 또 갑과는 어떻게 다른지. 경기도 광주가 이 좀 재미있는 게 세 개 동, 네 개 읍, 또 3개 면. 이 동은 전부 다 갑에 치우쳐 있고
이 세계 읍과 한계면은 저희 을 지역구죠. 이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희 이 교통 인프라나 이런 게 잘 안 돼 있고요. 특히 오포라는 데는 그 2019년도에 여기가 실질적으로 인구가 10만이 넘었습니다. 수서강주는 저희 지역구를 지나가는 노선은 아니래도 이거에 대한 열망들은 상당히 컸던 거죠. 특히 GTX가 이 성남역이 판교역과 임해역 중간에 생길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수서로 해서 오포로 연결했을 때 이 인구가 많은 오포의 이 교통 편의를 충분히 도모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는 우리가 원팀이 되어서 다시 한번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 광주시 발전을 위해서 함께 손을 잡고 걸어갑시다. 고맙습니다.